한자로 배우는 로마서, 오늘은 5일차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앞절에서 부활이라는 한자어를 새겼습니다. 오늘은 부활이라는 한자를 복습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활하면 다시 부, 아,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돌이켜서 두인변에 사람이네. 예, 가로 아래 천천히 걸을세발. 다시 부 살활입니다. 그 다음에 살활, 삼수변에 혀설. 예,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면 다시 부의 살활, 다시 살다라는 뜻입니다. 예, 부활이라는 한자에 의해서 오늘은 1장 5절에 중요한 요절이 되는 한자어, 순종이라는 한자어를 새겨보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리나 명제의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순할 순자는 이네 천자의 머리열이 만난 한자입니다. 순하다, 온순하다 할때 순입니다. 순할 순, 그리고 앞에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종은 쫓을 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 하면 순하게 쫓아가다. 예, 이 순할 순의 어원을 보면은요. 예, 네 천자에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한자를 보면 머리 혈이 만났습니다. 흘러가는 물, 이렇게, 예, 흘러가는 물, 도랑을 파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한 물인데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오지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이 머리혈,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순할 순은요, 따를 순도 되고, 또 이어받을 순, 쫓을 순, 온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순할순자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순할순 흘러가는 물처럼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겸손한 모습,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머리열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순할순, 쫓을순, 따를순, 예, 여러 뜻이 있고요. 순종할 때 종은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순종, 예, 앞에서 우리 부활할 때 돌이킬 복자에 조금씩 걸어가다, 예, 자축거릴쳐, 예,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다음 그 밑에 발족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쫓을 종입니다. 자, 이 한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한자는 쟁걸음으로 조금씩 걸어가는 모습, 옆모습이죠. 사람의 옆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인자 배웠지요. 사람이 예 가는데 앞선 사람을 뒷사람이 따라갑니다. 자, 거기다가 또 발족이 만난 한자입니다. 이 발족에서 요게 발족인데 입구자가 빠져서 예이 한자가 자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두인변에 사람인 앞서가는 사람을 뒷사람이 쫓아서 예 발로 쫓아 나아갑니다. 그래서 쫓을 종, 따를 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순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 성경적인 믿음은 윤리적인 지침에 가볍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볼수 있는 가늠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삶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